아유, 조원수다. 아유, 야, 진짜 어찌합니까? 야, 블루베리가 엄청 비싸잖아. 우와, 야, 이보라, 이보라. 야, 아무리 블루베리 농장이지만 저 바닥에 이보라 이게. 채무증서 찍어. 이 겨울에 나오는구나. 버릇없이 어디 가는 것과? 아, 저렇게 슈퍼스타 체이. 자, 어디서 와신 거야? 이상한 찌찌빠이 대들이세요? 아이고, 니네 아방 도망 났네요. 자리를 잘라다 붙일 말이라더니 우리를 잘라다 붙일 걸. 이거 다 먹어야 이거. 아, 남들아 일하려면 밖에 나가려면 입을 입성 있어야 어디 도는 일 거 아니여. 이 동호법은 가족 아니라 예. 이게 뭐 진짜 자꾸 봐야 손 씨범대기만 도장도 놓고 있는 건 그냥 새소리 좋다. 와, 아니 여기는 뭐 거의 정글입니까? 와봐, 와봐, 와봐. 정글 같은데요, 정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와. 정말 오랜만이야, 저게. 예.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알아야지, 그냥. 뭐 하는 곳입니까? 나무밭은 잘도 유명한데라. 아. 그 여기 막 연예인들 왕이 드라마도 찍고 CF도 찍고. 허, 진짜 맛이? 그거보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예. 다 분위기 좋잖아. 시도 읊고. 막 여기 때는 지금 저. 우리 시는 회장님 기다리면서 안에서 응. 기과? 응. 얼른 가게 마시. 너 잘도 어색하다 오늘이. 아, 예. 예. 머리도 좀 잘 오고 이게 어른들 만날 건데 비비작작해지 마라. 예. 빨리 와. 예. 제기제기 갑소예. 어, 제기 와라. 제기제기 갑소예. 또 뭐냐? 조건수다! 조건수다, 예. 야, 이거 조건수다. 야, 바로 오세요. 근데 여기 오면은, 야, 이거 난 평생 살당 갓은 자주 봤수다마는 그러니까요. 갓 전용 가방은 또 참. 이거 갓만 노는 가방일까? 예, 이거. 야, 갓 전용. 예. 예. 이게, 아, 이거 뭐라, 이거 딱 이거 맞춰왕에. 이제 토끼 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으아! 야, 이거. 야, 이 골프 가방이야, 골프 가방. 야. 와, 몇 개야, 저게? 야, 이거 드라이브부터 1번 아이언 우드 다이신 게. 요것이 율려. 요것 이게 이제 중려. 중려. 가장 기본 되는 거. 중려 남자들이 이제 제일 길죠. 제일. 이거 제일 길고 이 아, 이게 길 아, 이게 지르기 지르기 차이가 있으신 것 광현이. 네, 그렇지. 지금 지르기가 길면 길수록 제일 긴 것이 이제 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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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막 쫄는 건 제일 쫄은 게 예, 그렇지 고음 이제 이거 하고 이거 퓨욱 하면 아 기다 예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럼 이거 소리 한번만 들어보시죠 이거 이건 중려로 하는 거고 중려로 하는 이건 거고. 응종이라고 해서 이제 여성들 예 여성들이 이제 야 이렇게 차이가 소리가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 이렇게 불고 계시면 뱀 같은 건 혹시 나오지 않습니까? 난 진짜 아, 말을 내는 아, 왜 뱀도 나와서 아니, 춤을 추고 아니 이거 부시자 마시자 빗방울 더 떨어져 바람 불길래 이거 그것도 막 넣다 해 그리고 막 뱀이 막 이런데 나올까봐 너 말 고르네 막 섭도 터져요 조심하십소 해 원래 이 대금이 네.
우리나라 그 우리 임성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우리나라 네. 악기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하다 보면 참 그 아주 청아하고 맑으면서 뱀들도 나와가지고 춤을 춰요. 아, 기과? 진짜 맛있네. 어, 이제 춤추지 이제 어, 하다 보면. 코브라 같은 거 나와. 어. 아이고야. 여기, 오늘 다 볼 수 있는 거 맛이. 이제 코브라 나와. 아이 밤에는 안 나와. 또 사람들 영만하면 안 나오지. 근데 보다 옛날 이런 거 불면 어른들은 뱀 나오고 저 귀신 나온다는 것과?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 귀신하고 뱀은 좋은 소리를 좋아한다. 아, 그렇죠. 아, 소리를 좋은 소리 안 좋아할 사람이라든지 짐승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오늘 보여주실 게 혹시 뭐 어떤 건가요? 아, 여기 와서는 시조. 시절 가조라고 한 말을 줄여서 시조라고 네. 하는데. 시절 가조. 예, 네. 예, 시절에 따라서 이 부르는 노래. 조화롭게 부르는 노래다 해서 어, 이제 그 시조라고 하는데 이 자연을 아주 어, 친화적인 그런 것을 얘기한다든지 선비들이 이렇게 했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통 어, 문화예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시조인들은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지금 같이들 하고 있죠. 야, 그러면 거의 그 조선 클래식 음악이네요. 오, 조선의 아, 표현 좋다. 네. 조선 시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해보게.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청산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청산 아, 노래는 되게 네. 시조할 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못마땅해 하시는 양반이 하는 거라 절대 아. 몸 흔들면 아, 아. 자, 어찌 어찌 하여 야 진짜 어찌합니까? 야, 야 너 그거냐 시주가 아, 아니고 누가 하냐? 야 저는 최선을 다했어. 장례 시작하면 아이고 유세 그거 아니야 너 장례 시작해서 너 시조를 봐? 금산공 원에 와가지고 이 공원을 즐기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생긴 거 우리 또 느꼈거든 마씨. 응. 왕기도 시조도 읽고 배워도 보고는 너무 좋고 해. 이거 뱁재는 어떻게 닦고 해? 예, 지금 그 시조를 하려고 하면 예, 예. 지금 그 제주 향교에서 제주 향교. 예. 그 예. 제주 중학교. 예. 그 중학교.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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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예, 향교에서 예. 매주 월요일 날. 예. 매주 월요일 날. 1시부터 이제 3시까지 아~ 이렇게 무료로 누구나 가도 돼요, 씨. 신청 어시도 아, 오게 되면 예. 오게 되면은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야. 이제 목큰 소감사, 목큰 소감사. 우리 저 소구와 주는 삼촌 다신데 안내는 선물 있지 않느냐? 아, 선물 있죠. 빨리 확근해 보라게. 이게 저희가 준비한 꽝 없는 추첨 판입니다. 1등 상품은 전기 후라이팬, 2등 오. 믹서기, 전기 냄비 이렇게 쭈르륵 시작을 해서 꼴등 14위 효자 닭발까지 이렇게 다양한 상품군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1등부터 6등까지 선물은 당첨자가 없습니다. 현장 뽑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하나만 하나만요. 청산. 자, 어디로? 이대로. 뭡니까? 복기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니까 홍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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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안경! 띠리 안경! 와! 축하드립니다! 자, 그들의 누워 딱 이거 끼면 그냥 영 누워만 있어도 저디 거 다 보이는 겁니다. 봐보세요. 형이 고개를 영 뒤로 짓게 없어. 뒤로 거 맞아. 깨난 게 깨난. 뒤로 거 맞아. 영어면 저디 보입니다. 영 고개 깨난. 영 누우면 앞이 거 저 보였지. 저르도. 저르도. 아 영에서 보자. 아 깨난 보였지. 깨난 건 고만 영 누워도 테레비 앞이 거 바지는 안경. 그 막 좋지 않을까? 아 이거 참. 예 이거 TV 안경에 막 좋은 거다 이게. 예 오늘 목은 수고하셨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도 또 특히나 남북 요즘에 블루베리 재배 농가들 조금씩 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나한테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섭외해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섭외한 줄 알아. 빨리 와봐봐. 몸에 좋은 블루베리. 야, 야, 잠깐 봐봐봐. 왜? 이 딱 보면 과학이잖아 과학. 오. 이게 물이 좀 세게 날 봐봐 지금이 나봐 문이 되게 세게 닫히잖아 쾅 이럴 때 뭐냐면 이게 조절이 좀 잘못된 거야 지금 여기서 물을 좀 비워줘 물을 좀 비워줘 자 여기까지 비워줘 남의 농장에서 막 그렇게 자 이제 물이 천천히 닫히잖아 봐라 천천히 봐봐 물을 이게 조절에 따라 만약에 바람이 좀 불고 이럴 때 물을 많이 담아주고 아 블루베리 농장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빨리 와 문부터 달라. 머리 조심. 블루베리가 엄청 비싸잖아. 몸에도 엄청 좋잖아요. 우와, 야 이거라 이거라. 야 이거라. 야, 야 아무리 블루베리 농장이지만 이 바닥에 보라 이게. 와, 이거 추수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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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야 이거 엄청 많다야. 응. 야 이게 잘 익은. 자, 원래 이만큼 딱지. 달지? 달달한데요 진짜? 아이고 사장님 소감 주다! 아유 소감 주다 예. 예, 예. 야 잠깐만 사장님 막 바쁜데 관 그대 있잖아 아니 무사히 저 블루베리를 이 좋은 걸 다 듣게 때가 백제 부분 아니고 이제 자전 이제 과숙된 거는 좀 예. 떨어지고 예. 아. 예. 사람이 일 얘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 그럼 이거 막 아까워요. 예. 아까 다 씁쓸. 예. 그러면 저 우리 저 밑에 건 다 본관 가도 됐구나. 예 예. 부사장님이 그냥 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괜찮다고 예, 해서 예, 같이 예. 먹었는데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 예 원래 이게 야생 이제 미국서 이거 원래 외국 품종인데 이제 보통 미국서만이 뭐 다른 나라도 많지만은. 주로 이게 야생이기 때문에 별로 농약을 안 쳐도 되고 이게 봄 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병충해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거의 따버리니까 거의 이제 약진상을 먹어도 안 돼. 걔나 막 주사 먹어가는 그걸 또 의심했나? 예. 이거 미국 산동 아니야 이게? 옛날 도시락 그 빈 도시락 갱 사내강. 삼동 땅 그 뒤낭에 설탕에 비벼놨 땅. 우리 아버지 나 그 땅 오면 실에 그냥 바로 동관 나서 땅.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능성으로 봐서는 이제 비교가 안 되고 기능성으로 따지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 그 미국 타임즈 같은 데 보면 10대 슈퍼푸드라고 해가지고 음식 네, 중에서 그치. 세계 네. 전체적으로 따지는데. 네. 어떤 블루베리가 좀 경쟁력이 이상하시? 망감류는 제주도만 뭐 육지도 일부 지역 되지만은 거의 제주도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경쟁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보고 네. 블루베리는 전국 강원도까지 전부 되어버리니까. 근데 뭐 제주께 네. 좀 특이하다라는 거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옛날에는 특이해서 옛날에는 이제 따뜻한 지방 때문에 예. 제주도가 이제 일찍 나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이제 품종들이 처음 올라가지고 이제 요즘 품종들이 전부 이제 보급화돼가지고 육지 지방에서는 추운 대신 뭐 이제 보온을 잘 해가지고 예. 해버리면 지금 아주 기술적으로
고도화가 안 돼가지고는 좀 일반인 아무나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팔로 때문에. 글쎄 뭐 이게 대체 작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나가볼 때는 이게 대량이 아니고 한 5,600평 정도 식구들이 할 수 있는 주말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수확하고 이런 요런 때는 그런 대로 경쟁력이 있고 가정농장용으로 네, 가정농장용으로는 이제 크게 힘도 안 되고 뭐 나이 들어서도 이제 큰 힘이 안 들어도 되고 하나만? 네, 툭, 툭, 됐죠. 자, 됐다. 과연? 아이고, 2등 나오려나? 2등 믹서기에 당첨이 되실지? 어, 자주 보던 건 아니야. 자주 보. 정훈! 아, 꽝 어디다. 정훈, 정훈. 정훈, 14위 중에 13위, 굴토시! 굴토시! 자, 사장님, 이거 좋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1년이가 축제로 필요해요. 굴토시에 딱이었거든. 사장님, 제가 아까 너미 블루베리도 하얗게 먹어보고 좀 섭섭하고 그 가지를 하나만 이쪽을 하나하면 요거 하나 더 뽑는 걸로 오케이, 예 가지 하나만 쏟아줘 보자 두 개 하면 두 개 먹는 걸로 예예 자 야 이거 자기 먹고 싶은데 행복해 안 행복해 아유 이 몸에 좀 블루베리 당연히 행복하죠 자 송대리 입으로 들어갑니다 뽑으면 자 갑니다 갑니다 과연 믹서기를 향한 도전 도전 성공으로 마무리가 될지 뭡니까 자, 스페인 나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효자 낙발 네. 수복으로 해도 되고 어때 이거 시원할 거야 보기엔 막 근데 상당히 좋네 그게 이거 낭댕기기도 펴놓고 해 앞으로도 더 맛있게 더 품질 좋게 그리고 더 영양가 있게 블루베리 화이팅 한번 해주겠습니다. 블루베리 화이팅! 우리 스템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20팩 20팩 자 우리 정국장님 정국장님 강감독님 20팩 김PD 4팩 김PD님 4팩 4팩 받고 송대리 2팩 프로그램 막 좋지 않을까? 예. 네. 홍보해 주지. 우리 쉬운 여섯 팩상. 나도 사서 해. 아니 봐. 이날 몇 팩? 14 팩. 어. 야. 근데 잠깐만. 이제 뭐 하는 거야? 돈 내고 땄어. 아 이거 돈 낸 거 하는 거. 잠깐만. 40개. 40개. 송대리. 야 이거 지비가 밥 대신을 먹으라 야 마. 이거 뭐 야 이거 아이고 이 조작됐지 어떻게 뭘 보다 이 막 살소복이가 끄성 뭡니까 자랑할 거 있던데 무슨 걸 또 자랑 말할 거야 이 절판 도치돌 예? 도치돌 도치돌은 보다 이리과 저 밑으로 간 저 괴기집 말일까 아, 그 크기집은 여기 지명을 따가지고 한 거고 아. 여기 보면은 이 돌이 오. 도치 모양 단뜰에서 이제 도치돌이라고 아, 오. 아이고, 저 난리에 바짝 탔다 이거 손들이. 예 도치가 무슨 건 줄 알아 들으면서 뭐 갈치 같은 생선 아. 종류 아닙니까? 기억. 맞췄죠, 이번에? 어, 착해 예. 네, 아, 똑똑하죠 도끼돌 빨리 해봐. 도끼돌. 어렵지. 네. 그럼 이제 도치돌 해봐. 도치돌. 오,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도끼돌이 도치돌이라 도치돌. 아, 도치. 아, 이거 뭐야? 이상님 걸어놓은 것과? 어? 아니 그 MBC 제작진이만 걸은 이걸? 아 나는 미션을 정한 거라 또 뭐 허전했구나 나분 명수에게 여러 개 있지게 야
근데 이걸 어떻게 걸어놨시고? 상품 미션을 줘가지고 명수를 돌아가지고 파악해서 빨리 오는 사람에게 줄 상품. 아 오늘도 어김없이 늘, 또 미션 늘, 시간이 왔네요. 미션 시간. 했는데. 그럼 이제 이장님 어딘가에서 이제 봉투 두 개 꺼냈구나. 예. 아 나오네요, 나오네요, 나오네요. 아. 자 그러면 스타트 하면 먼저 미션을 다 네 군데를 찍고 이사무소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장님은 이사무소에 있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가게. 네 알겠습니다. 미션을 위하여 출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시다. 네. 하나 둘 셋 출발. 네. 자 일단 잠깐 딱 발이 땅에 닿으면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야. 알겠습니다. 예. 자 잠깐 주의해. 주의 아무도 없고 준비 시작. 네 삼촌 삼촌 밥 볶아. 예 혹시 저기 야 이거 지금 야 너 감사합니다. 너 뭘 감사해. 삼촌 야 키가 내한테 있어 키가 삼촌. 야 삼촌 얼른 찾기 달라고 하십시오. 어디 뭐 지명 좀 찾자는 위해. 삼촌 얼른 찾기 달라고 하십시오. 어 지명 뭐 얘기 없어 어디. 아니면 저 짜이에 고치 타면 안 돼. 짜이에 나쁜 아이. 삼촌 얼른 찾기 달라고 하십시오. 내리시면 안 됩니다 삼촌. 어디 지금 뭐 어떤 일 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삼촌. 여기 나 뭐 볼일에서 왔는데 야. 아 아니 세상에 아니 그렇다고 삼촌 키를 빼서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야, 분명히 내가 삼촌 먼저 발견했냐 아니 아니 그거 맞는데 삼촌 동의도 없이 삼촌 예 삼촌 키 잡고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마음에 듭니다. 삼촌의 그러면 삼촌 그냥 일 봐봅시다. 예 차라리 예 그럼 가자. 에이 삼촌 이제 저 사장문을 어디 있을까? 사장문 사장문 저 밑에 사장문? 응. 막 뭐라 마시? 한참 가야 하는데 한참 가야 돼? 응, 걸어 가지 못해 차로. 아 기과? 차로 가야 돼. 그러면 일단은 새 못은 요 뒤에 그 다음에 혹시 후박나무 정자가 요디 저 이 공원에 그 정자 아닐까? 그 정자지? 여기 저기 가면 보여. 이거 삼촌 얘도 호구만 골라줍시다. 보여. 호구만. 예. 골라줘. 예. 걸어가? 김이 걸어가지 못할지? 걸어가지. 빨리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미션입니다, 삼촌. 미션? 네. 누가 빨리 사장부를 찾아가나 그 미션입니다, 삼촌. 아, 어르신들 막 노래 소리도 막 들리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홍대리입니다 삼촌. 삼촌 혹시 사장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에 대한 삼촌? 뭐 설명이나 가서 현장 네. 가서 현장 보고 찍으면 되죠. 현장 출동! 거기 삼촌 차 있을까? 아, 차 있어. 나를 부르르르 머리 한 지 얼마 안 되시거든요. 네. 고양해진 거다. 삼촌 후박나무 정자는 어디 맞죠? 후박나무 정자. 요가 요지 아니 그 언니가 이게 후박나무가 맞아 맞지? 아니 후박이니 뭐 제우 후박이니도 모르고. 예. 그거는 다 그지 정자는 있는 거. 이 제우 이리까지 와신지 김이. 수업사 최초로 전기차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주도 탄소 제로성에서 시행되는 전기차로 시행되는 네 가지 미션 투어 시작합니다. 확인하시죠. 자, 그래서 어디부터 가는 게 제일 사장모부터 갑니다. 알겠습니다. 돈 벌어서 데리러 간다고 넌 그냥 몸만 놓으면 돼. 아이고 이게 사장모다. 물이 하도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냐면 애로사항이 많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 땅을 그러면 내가 무료로 희살하겠어 해가지고 요 길 포함해서 저 끝까지 포함해서 한 500여 평을 이제 희사해가지고 이게 일단 정자가 맞긴 하잖아. 예. 후방 남은지 아닌지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일단은 찍어 찍어. 사진이가 사줄 건가? 사진 나도. 아 이거 이거. 저주 바른 사람이. 아 예. 이거 사진 나와. 사준 나 이제 호금 탕이네. 여기 조금만 데려다 줘. 저 이 뒤에 세모. 세모전 요 족구띠랑 괜찮은지. 어디? 사장물이 막 멀더니. 사장 사장거리. 그래 그래. 그럼 사장물 강해. 아 아 이거 이거. 소도 뭐냐면 소 말도 물 먹여야 되지. 또 이제 뭐냐면 돼지도 키울 때 예를 들어가 이제 물 허벅에 옛날은 물 허벅 허벅이 이렇게 허벅 알아요? 예, 이제 물 허벅.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 길어 가서. 예. 야, 이거 뭐야? 야, 벌써 왔어? 야, 써. 사장 모세. 아. 마을 분들을 위해서. 아. 희사하신 분의 아드님의 아드님. 아. 손주되시는 분. 우리 아이고, 아이고.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 반가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이제 뽑기 가져왔나? 예? 뽑기라도 하나 안 될 거 아니야? 예. 아, 뽑기판. 못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아까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37년? 하여튼 그때부터 예, 다시 이제 시작하자 해가지고. 예, 그냥 유구장 때 이거 했잖아요. 나왔었거든요, 유구장이요. 저기 막 옛날에 물을 네. 먹기도 했다는데 언제까지 식수를 아, 먹을까? 예, 70한 2, 3년 정도까지 먹었어요. 아, 그러면 옛날에 구루마로, 쇠구루마로 구루마로 이렇게 끌어와서 저 물 저 떠가게 이게 아주머니들이 물 이렇게 떠서 여기에 물 세모 뚫렸다 해. 그래서 세모 뚫렸다. 그 다음에 저기 문지개 세모에서 찍은 이 병원에 나오는 거야. 버릇없이 어디 가는 것과 아 저렇게 저런 분이 저희 사장이 이유다에 삼촌. 아니 삼촌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역사에 대해서 골아주고 있는데 에휴 물상에 이렇게 물 허 아 이리가 새로 만들어가기네 세모시구나. 예. 아. 사장물 아까 사장물 다음에 만든 거. 예. 삼촌. 삼촌. 아니 저 들어갈 필요 없고 이러고 싶어. 사진도 한번 찍게. 예. 영웅 오십시오. 야. 아 영해. 홍대리 홍대리 약 올리게. 아 좋다. 됐다 됐다. 가게 마시. 여기서 이제 우리 다 찍고 이제 문지기상만 찍으면 될 거 아닐까?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삼서의 요관이라 이거 아니고 사삼서 아니고 아 이거 맞지? 이게 문지기성 아니 이거 문지기성은 저쪽에 사삼서가 연결된 건데 그냥 이 사삼성의 일부분인데 여기 네. 사삼 북문이지. 이게 그럼 이게 문지기성 이거랑 관련된 거 맞지? 관련이지. 물론 다 연결이지. 아, 연결된 거 맞지? 연결돼 있지. 지금은 인가 없지만 옛날에 연결돼 놨지. 아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사진 찍어도 되는 거? 그럼 이제 아 이런. 삼촌 일단은 이게 이게 성날마 이거. 예. 담 넓이가 넓고 경계석으로 온 돌담은 아닌 거다는 거지 이게. 성담인 거 닮으나 일단은 자 문지기성 나분마을 탐방미션 세못 사작물 호박나무 정자 문지기성 미션 클리어. 자 삼촌 여기 이게 이제 호박나무 정자 맛이 일단 지금 송대리가 올 때가 돼가지고 저기 사작물, 사작물, 그다음에 후방나무, 후방나무. 정자, 예, 맞지? 후방나무 정자. 틀려? 맞으면 씨? 틀려. 아니, 근데 이 나무도 후방나무입니다. 후방나무나 지금 보스가 보스가. 세모 뚫렸다네. 그죠? 세모 뚫렸다. 그다음에 저기 문지기. 네. 세모에서 찍어. 이 병원에 나오는 거야.
버릇없이 어디 가는 것과 차장 곳. 예, 어땠습니까? 자, 저는 미션에 성공입니까? 맞습니다. 이야! 이게 아까 보셨잖아요. 그 어르신들 그 차키를 막 뽑으시고 저는 정말 바른 길로 마을 주민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나붐리의 이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곳을 하나하나 알려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바르게 올곧게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승은 따라왔습니다. 우승에 집착하면은요 우승과 멀어지게 된다는 큰 교훈을 우리 기신인 도색이 씨가 오늘 크게 배우셨습니다. 분들에게 고기국수 야 감사합니다. 요거 먹고 고기국수 먹으면 정말 더 맛있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나붐리 슈퍼스타 최. 갑자기 생긴 코너라 당황스럽다. 제이, 예, 제이, 제주의 제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이 나붐리 아주 마을의 그 슈퍼스타 분들을 아. 오늘 자리에서 한번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래, 소개해봐봐. 예, 어. 모르겠어다. 골라줬어, 예. 아, 우리 나붐리 슈퍼스타를 찾다 보니까 예. 이번 벚꽃축제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섯 분이 계셔. 다섯? 연습도 없이 예. 당당하게 추경기에 준우승 2등을 차지한 우리 어르신 우와. 선수를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코스부터 코스부터 남다르세요. 야 어깨 자신감이 한자리 계십니다. 네. 쭉쭉 들어오시죠. 다 올라가네. 어떻게 하다가 준우승까지 올라가게 됐습니까? 아 원래 실력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냥 몰래. 근데 어떠니 저 삼촌들이 막 이치로 비웃으신 거예요? 웃는 게 아니고. 네. 그 사실로 인정하는 거지요. 네. 준우승에는 상품 받았어. 아니 상품을 받아왔지. 돈으로 뭐? 30만 원. 30만 원. 아 1등을 건데. 예. 조금 실수로 2등밖에 못 했어요. 아 이제 점점 네. 인터뷰가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 점을 획득한 것 같습니까? 27점. 총 몇 점 중에? 50점 중에. 아, 한 사람이 그러면 10개씩 던져가지고 27점.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10개씩 던지십시오. 그리고 아, 맞아. 그리고 저 뒤에 허우대 멀쩡한 나이에 자기는 보너스로 드릴 테니까요. 예. 뭐 이시람 하나 나이보다만은 10개씩 던져가지고 총 60점 아닙니까? 절반인 30점 이상만 나오면 제가 아이스크림 여기 있는 사람 다 쏘겠습니다. 30점 아니구나. 예? 이건 안 오죠? 아 하지 마세요 김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하는 걸로. 예, 아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30개 이상만 오면 아이스크림을 내가 100개 사겠다고. 20개 이상이면 그것도 모르지. 얼마? 네. 여 주최측에서 5 빼고 우리랑 저쪽 5 빼고 우리랑 5 뜨거운 25개로 저지 저거 신기해. 25개. 25점. 25점 이상 되면. 내가 아이스크림 다 쏘고 만약에 25점 미만 되면 삼촌 내가 아이스크림 다 쏘고 네 알겠습니다. 자 대주고 회장님 잘 뚝세. 자 잘 됐겠어. 예. 자 지금부터 나붐 노인회장배 추후경기 아이스크림 100개 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욱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기운을 줍소. 예. 잘 됐게. 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요 네. 선을 넘어왔을 때 발꼽대기 발꼽대기 선 넘으면 안 되고 알았어다 예 정확하게 어, 작전 하나 더 얘기해 줄 거 있으면 얘기해 줍다. 아 작전 넣어 너 봐 아 배운 걸로 야, 옆에 삼촌 미친 작전계 여기서는 배운 대로 자 박수 한번 보내줍소요. 박수 준비 자 갑니다. 대리 송대리 우리 나붐리 주민분들의 기운을 얻어서 첫 번째 시도. 자, 두 번째, 서! 자! 야, 이거 마치 짬을 치는! 아하! 자, 실력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앉아줘도 됨직하다! 아하야! 아이, 적성 이제 찾았습니다! 아하야! 아, 잘하겠다! 아하이! 오징어 새끼 치는 게 돌바로 되길 하게.
왔더니 와, 에이 신기문데 기분납다. 맞습니다. 일단 송대리 5점. 예. 에, 나법 투호협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상 목표 개수는 몇 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던지는 것 목표는 다섯 개. 예, 준비됐으면 던지시면 됩니다. 아하! 마지막 하나! 박수! 총 8개! 우리 회장님이 3개를 넣어서 총 8개가 됐습니다. 지금 그 예상 목표 개수는 몇 개 정도? 하나 이상. 준비 쏘세요! 파이팅! 오! 봐봐, 아이 키가 이래, 키가 이래. 네. 아이고. 아이고. 7개 한다. 총 15개 되겠습니다. 아. 24개! 하나만 주면 되잖아, 언니랑. 어떻게 드릴까? 아이고, 저거 뭘 이렇게. 자. 그건 겨우통이네. 아, 그냥 막 던지면 안 돼. 그 성대리가 오늘 한몫을 해줬고, 또, 그 안에 긴장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준 우리 다섯 분의 슈퍼스타에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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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왔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시원하게 비입소해 놨는들. 아, 맛 좋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슈퍼스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 두 번째 나부 슈퍼스타 제이! 제주어의 달인 신무길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니, 아이고. 야. 야. 아이고, 형 딱 조르든지 형 하영우재는 소가수다다. 예, 아, 자. 탁 조를 넣으신 뒤 하영우재 나는 소가수다. 딱 그 조롬이 올 뻔했는데 모두 다 수고 많으셨다. 아, 딱 총각 저를 준지 딱 조를 바쁜지 이렇게 아, 저를 제조를 막 배우고 있어다. 네. 잘 돌아가는 게 없어요. 네. 기시린 도색이가 도라맨 도색이 타령한다. 딱 이상하게 맞는 그 속담 아니올까? 매일 저 용심 나가지고 저 매일 혼내수다에 이 나쁜 도색이 이 수다. 나쁜 니 사무소 이 풍낭은 이거 맨전된 것과 탁 도라맨이 좋은 낭이야 이거. 옛날에 사람이 누구 도라맨이 딱 좋은 누구 도라맨 사람 있을까? 도라맨 사람 있을까? 딱 한 사람 있으다. 딱 한 사람. 예예. 예. 누구과? 힘의 이수닥이. 아 이수닥. 날도 딱 도색이 도라맨이 딱 좋은 날이고. 아. 어떤 기시렴심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제주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이때 넘어게.
예, 우리 이 나법에서 네. 에월룹 대표를 해가지고 에월룹 대표로 예,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3년 동안 네. 최우수상 제주도에서 최우수상을 3년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그 기는 우리 에월룹에 비치해 있습니다. 박수. 와. 자, 지금부터 에어룹 대표로 해서 제주어 대회에서 무려장장 3년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 어르신의 한 대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멋을 어느 집이나 잔치를 치르고 난 저녁이 되면 삼서방에 등쾌하게 헌어도 싸놓고 예. 동네 일가방상 어른 나이 유사촌 할 것이 만딱 세서방 집으로 모여들면 헤이. 아이들한테는 적구쟁이 예. 둔비석점에 돼지고기 아. 뚝배기에 떡지진 것에 꿰염 홍고지 흰색 갈라주고, 갈라주고 어른들은 잔치템을 순석잔에 모습을 풀었다. 아. 예. 이때에 닭거리 구두리에서 세서방 세각시가 한창 재미를 보장하는데 동네 벗들이 모여들어 문을 활짝 열어지켜만 하는 말 야야 너네 무시겠나 우리 모르게 부비 몰라 노람쥬 너네 무신 거 하는 거 보진 왔나 아이고 야 이 불악이에 아이고 오늘 세각시 소리가 맹창이 있는 게 한번 우리 들어보게 개미 아. 들어보자 들어보자 우리 세각시 소리 못한다게 내 경하는 거 나가게 나가거라 여기부터 이제 여럿이 머니까 박수 그러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제주어 실력은 굉장하다는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검증이 됐습니다 기재 삼촌들도 맞지? 혜민, 나 제안 하나 쿠다. 어떤 거야? 이참 뭐 아이스크림도 샀는데 뭘 못 사겠나? 그래. 예, 예. 혜민, 삼촌 형 나 이제 스피드 퀴즈. 아껴. 스피드 퀴즈 해가지고 삼촌이 문제 낸 거 어른들이 더 잘 맞추는지 아니면 내가 문제 낸 거 어른들이 더 잘 맞추는지 삼촌이 문제 낸 걸 더 잘 맞추면 개수 하나라도 더 많으면 이번에는 빵을 사 쿠다, 빵. 아, 이거 이야. 오늘 내 집에 가지 마라, 이리서. 쭈쭈바 먹당 싶으면 빵 먹고 자 나부모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제주어 스피드 퀴즈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3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시작 자 콩으로 만든 거 허용한 거 아니 제주도 말고 혼자 준비 자 준비 그 바닥에 요즘 그 나오는 거 줄게 자 이거 열쇠 구쟁기 구쟁기 말고 말고 넘겨 아 그 저기 부엌 제주 말로 정지 방앗간을 걸 내게 그저 반찬 철래 밥그릇 뭐 이거 이거 통과 얘기 이거 아가 나 이거 먹고 와 정답 양지 정답 이거 허우대기 정답 이거 정답 자 집이 저 조상들 저 일제 야 쉽게 정답 통과 그저 저 미숫가루 이건 안 돼. 표준어를 얘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 그럼 얘기하지 않기. 이거는 만져. 그만. 야. 자, 이거. 자, 청소할 때 쓰는 거. 괜찮아. 봤거든. 예. 자, 이거, 저, 이게 이 낭에 막 영향 올라가는 거. 가발이 하나. 아니기. 정말. 예. 그거. 얘들아, 그거. 그거 말로. 버랭이 정답. 버랭이. 그저 바닥에 나는 거. 아까 구쟁기 이거 이리 이거 됐더라 이거 거정으로 쓰면 방송사고 끝 11개 반 제 스피드 퀴즈 처음 쟤는 11개 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퀴즈 진무길 어르신의 문제 준비 시작 넘을 바람 저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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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명수 드리는가요? 홍등 명수 드리는가요? 이렇게 가 우리 옛날 정계에 영 그게 생각으로 못 하는 거. 네. 누가? 우리 뒤에 영, 저 옆이 영, 영 그거. 세훈이. 정답. 옆이 옆이. 저 허리 잘록한 거 영 뒤에 내리는 거. 허리 잘록하고. 대현기 정답. 이거 뭐? 대현기 정답. 저 영. 나라등이는 하루팔경 잡아먹는 걸 빨간맛 때 선거 때 싶고 잠자리 잠자리 우리 제주도 말로 밥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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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 낭야장 매매만한 거 우리 저 콩이고 뭐고 영 비우정하면 귀 못 맞게 영하여 하나 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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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니, 형 모자 차는 형 모이는 건 우리만들. 노을 정답. 우리 저 그 박 박 집에 형 마 그거랑 말이 형 하는 거. 한방. 이거 맞아. 이게 뭐냐? 말이 형 거. 한방. 형 저 우리 상이 형 닦는 무슨 거? 걸레. 걸레. 상이. 이거 아이고 이거 무슨 뭐 영화지 동생이 아니고 소세기 우리 제주 말로 소세기 나보라 뭐 영합니까 나보라 뭐 영 개영지 하르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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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망 사방 할망 할망 아니 통과 통과 바닥에 가면 기어 댕기는 거 볶음을 벌금하는 거 끄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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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주면 안 되지 어린 나이들 막 우리 손기들 오면 막 하는 거 영 막 어디를 넣는 것보다 뭐 영 자파리 자파리 13개 반 어르신 승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 나도 제주도 제주어를 잘하는데 나름 잡았는데 어르신 역시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쫓아갈 수 없으니 이번엔 우리 저 어르신하고 나 둘이 같이 합작해서 속담을 골라냈구나 속담에 제주도 속담 아 보너스 퀴즈 준비 들으는 꼭대가 이런 말 이거 들으는 아 예 지금 자 그건 시작해 시작 그 제사집이 예 제사집이 우리 속담들이 있지 않았거든 뭐 네, 시계집 아이는 무시건태도 곱다. 나도 곱다. 네, 정답. 시계집 아이 코나도 곱다. 맞아, 정답, 정답. 우리 영하면 시어머니 며느리가 막 잘래도 그 뭐 한 가지 뭘 있지. 며느리 근데 이거 잘래도 곱대도 이게 하나는 곱기다. 그러니까 쭉 이어서 달래도 못해도 정답이야 달래도 홍이구승 못해도 홍이구승 네. 하이가 가시 멍치바르네 무슨 거 하여 먹으면 눈매는데니 하이고 가시 먹으면 눈매는다 국을 많이 먹으면 눈매는다 정답 야, 국화형 먹으면 가서 먹는 메라니다. 아, 자, 아까 우리 총대리가 얘기한 거. 여기에. 여기에. 도라메이도. 뭐, 뭐. 자, 도라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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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말은 도라메이. 그거나, 그거나. 그거나, 그거나. 도라메이. 도라메이. 잠깐만, 우리 석주 잠깐만. 좋아서 준비. 시작. 도시나 돌아다니는 오! 정답! 딱딱딱딱 흠심이 뭐가 난데리지 정답! 이거 무당 신방비는 말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동네 새같이 나무를 면한 말이지 그러면 뭐 그만 그것이 우리가 무당을 말하는 것
우리가 말로 쉰다. 뭐 한다? 아, 저 나무래 가지고 외관 시간을 들어오는 거. 네, 그걸 제주도 사투리로. 동네 신방 안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예, 예. 몰라. 아, 이거 우리 옛날에 이거 연회할 때 뭘 사용하면 뭘로 눈썹으로 걸릴 때 말이야. 양 짓는 거.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제주어. 예, 예, 시내 나가면 다 육질 말려 봅니다. 예. 제주 사람들이 제주어를 사용하고, 네, 제주어에서 또 우리 토속적인 그런 마음도 생겨나고 정도 생겨나고 우리 끝까지 잘 이어가게. 예. 선생님 오늘 먹고 수고하셨다. 아, 편안들 없어. 자, 어디서 왔으세요? 이상한 지주빠이 등등이세요. 아이고, 니네 아방 도망나세요. 자리를 잘라다가 붙일 말이라 되니 우리를 잘라다가 붙일 것. 이거 다 먹고 와, 이거. 아, 남자가 일하려면 밖에 나가려면 입을 입술 미세야 어디 도둑이니까요. 너무 가지고 와야 돼. 그렇죠. 이게 뭐 진짜 자꾸 봐야. 손시범 댕기면 도장도 놓고. 발로라이 잘라줘야 큰일 난다. 있는 분 그냥. 저것보다 좀 몽글몽글 걸어가는 거. not bad.